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부 이제 위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학부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전공을 정하지 않고도 학교에 지원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스튜디오 아트로 지원을 하게 돼요. 가서 이제 만약 전공을 정하고 싶다면은 2학년 때 전공을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공을 정한다면 Art and Technology, Film, New Genres, Painting, Photography, Printmaking, Sculpture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학생들이 마이너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 아트 코스 중에서도 고를 수가 있지만 또 History나 Theory of Contemporary Art라고 현대 미술 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 이외에 글 쓰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시간 갖고 싶다면은 그쪽을 택하는 학생분들도 계세요. 혹시 뉴장르라는 거 아시는 분? 무슨 과일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아요? 타임 베이스드 미디어, 그래서 비디오나 퍼포먼스, 혹은 예를 들어 페인팅을 하지만 손으로 페인팅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각가지 이런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뉴장르라는 과예요. 그래서 과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제 학부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1학년 때 듣는 수업이 여기 있는데 이제 아트 히스토리 수업, 그 역사 수업이 있고요. 현대 미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현대 작품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술사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English class로 영어 exam을 쳐갖고 학교에서 그거에 맞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Contemporary Practice라고 이거는 되게 특이한 특별한 수업인데 스튜디오 수업 내에서 어떻게 크리틱을 하고 어떻게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고 비평을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스튜디오 그리고 렉처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faculty나 이런 스튜디오 스페이스에 관해서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한 그런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스튜디오 코스를 두 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코스는 진짜 드로잉이나 뭐 페인팅서부터 필름이나 아트 테크놀로지 수업 아무거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스킬이 없더라도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다른 예술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수업을 들어야 어퍼 미디어 클래스를 듣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영화가 배우고 싶다면은 들어가서 해봐라. 그리고 정말 좋으면 계속 앞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네, 스튜디오 수업은 되게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전시 공간. 그래서 아까 디에고 리베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 뮤럴이 있는 이제 갤러리가 학생 갤러리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매일 일주일마다 오프닝이 열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서로 이제 그 소통하고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스웰 갤러리라고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2주에 한 번씩 오프닝을 하고 작품 전시를 하고 그래서 이두 스웰이랑 디에고 갤러리는 둘다 학생들이 큐레이트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 전시 다 이렇게 오르가나이즈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가장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큐레이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조인을 해서 작품 친한 친구로 작품 큐레이트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곤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 갤러리 외에 월터 맥빈 갤러리라고 이거는 저희 뮤지엄이 학교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 크진 않은 공간인데 자기 항상 실험적인 작품들, 인스톨레이션 위주로 많이 들고 들어오고요. 저기 보이는 저 작품은 저기 전기 의자예요. 그래서 그 지난해 전시되었던 작품인데 20분에 한 번씩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전체 그 갤러리 내를 이제 시끄럽게 막 쾅쾅쾅 한번 보여주고 그랬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하는 작품은 줄 마지드라고 유명한 개념 미술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건축가를 에 대한 사모하는 생각으로 그 돌아가신 건축가분의 유골을 파내서
만든 다이아몬드 반지가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이렇게 학생들이랑 학생분들의 이런 활동이랑 같이 이제 융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내에서 되게 일어나는 활동이 많아요. 그 전시 멀터 맥빈 갤러리랑 함께. 그리고 이제 그와 맞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비지팅 아티스트 렉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렉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오셔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오셔서 작품 설명하고 그리고 스튜디오 비싯이라고 스튜디오 가서 학생들 작품도 직접 보고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작가들, 현대미술 작가들이랑 아주 가깝게 이제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작품을 하면서 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야겠다, 몸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기도 해요. Thank you.